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모훈가족 여러분,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애국은 가난을 이기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바탕이 되었습니다.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노동자와 사용주의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보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 100년 국제노동기준을 확립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해 애써온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ILO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길 기대합니다. 예,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